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먼저 젖혀 가서 좀이 흙의 덩치를 키워넣는 수단도 있었고요. 자, 먼저 연결해서 한 집의 형태를 만드는 수단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교환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네. 그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집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를 걸어갑니다. 아무 교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큰 차이가 없는 네, 건가요? 어차피 뭐 이런 데를 두더라도 또 두도 못 살거든요. 네. 오히려 팻감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고요. 백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런 데가 하나, 둘, 뭐 셋.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까지 선수여서 뭐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받아주면 집이 나지 않습니다. 다 선수가 안 듣기 때문에 한 집이 안 만들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일희 선수는 마지막 추읽기고요. 오유진 선수는 추읽기 3회가 남아 있습니다. 뭐 역시 이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 방만 둘수 있으면 여기 득점을 하고 또 이쪽으로 갈라서 뭔가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책 팻감이 워낙 많아서요. 네. 아마 계속 다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다시 여차하면 이렇게 전부 다 잡고 이 전부 다 죽였을 때도 이 개가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빠르게 한번 세볼게요. 네. 10, 20, 마지막 30, 40, 하나, 둘, 셋, 대략 넷, 80집, 여기만요. 다섯, 네. 두개 여섯, 합쳐서 100집, 일곱, 전부 여덟. 합쳐서 100집인데요. 10, 20, 30, 40, 50, 60, 70, 80. 아, 지금 딱 여기까지 100집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다 잡고 여기 잡히면 백이 우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도 물러서지 않고 이 패를 계속 버텨야 되겠네요. 꽤 어렵긴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악수가 되더라도 이게 다 잡혀도 이기니까요. 네. 정말 이 아래쪽에서 백도 마음껏 팻감을 사용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30초, 하나, 이런 둘. 수들이 워낙 악수거든요. 네. 워낙 악수여서 쓰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만 들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역시 다 받아주면 팻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오희준 선수도 쉽지만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둑은 팻감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걸 두고 뭐 이런 것까지는 쉬운데 하나, 둘, 셋, 이제 넷, 이렇게 뒀을 때 뒤로 여섯, 받는 것도 넷, 있어요. 여덟, 아홉. 또 이쪽으로 받아주면 네. 횟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도 물러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차하면은 교환 잘못했을 때 또 네.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잡아 있으면 뭐 서울도 네,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거는 네. 걸리는 여섯,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지금 생각보다 꽤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뒀잖아요. 그리고 흑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은 또 이렇게 두면 한 집이 나잖아요. 네. 먼저 파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파울을 하면 여기를 찌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뒀을 때 그리고 여기를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살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흑이 가만히 내려섰을 때 백은 차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또 여기를 두게 되면 정말 대약수잖아요. 네. 대약수인데 이렇게 두면 차단이 안 됩니다. 네. 방비가 되었네요. 이쪽을 두면 여기, 이때 또 칠 수 있고요. 네. 아, 변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날짜로. 지금 여길 둔 것은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어차피 안 된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받아주면 어차피 이 수는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래서 가운데로 붙였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수가 약간 실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뒀으면 확실히 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서 함부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면 너무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신 선수가 실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백의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이제 원래 이 여기 붙이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데가 다 선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이쪽 모양에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의 악수 교환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상당한 악수인데요. 결행에 갑니다. 아쉽지 않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뒀을 때 여기 차단도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위험해서 네.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팩감이 있기 때문에 두 수를 줄 수 있다면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늘어서 받았는데요. 이건 부분적으로 백이
나와서 끊는 수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를 끊으면 근데 지금은 흙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정수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하나, 내려놓고 둘. 안정적으로 두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데를 썼을 때도 어렵거든요. 네. 뭐 계속 받아주는 것은 패감도 나오고 자체로도 당하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네. 이 다 살더라도 이 우세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이수가 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가 있었다면 아마 버티더라도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네. 100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좀 약간 좀 억지성이긴 한데 이 100의 입구자와 흙이 늘은 교환이 되기 전에 이쪽 부분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흙이 맞고 100이 끊었을 때 아, 그 아까 날일자 된 부분이 아쉽다고 한 자리요. 네, 이쪽이요? 네. 네. 거기서 흙이 맞고 위로 맞고요. 배 끊었을 때 여기서 치받아서 좀 어거지로 좀 차단을 해가는 거는 네. 네, 보시면 네. 원래 여기가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까지 선수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네. 흙이 먼저 할 시간이 없는 건가요? 이제 먼저 하더라도 네. 다 받아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가 문제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결국 셋, 여기를 두면 넷.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단수가 돼 있죠. 수상전으로도 어렵겠고요. 자, 두고두고 그 자리가 약간은 아쉽습니다. 약간 100의 약점을 노릴 수 있었던 자리가 깔끔해졌고요. 지금은 패로만 버텨가야 되는데요. 아, 지금 젖혔는데 끊었어요? 하나, 둘, 이거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가령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선수가 되더라도 지금 못 살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변수긴 합니다. 확실한 패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이 패는 네. 강력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여기를 이을 수가 있어서요. 아, 흙의 응수가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 여기가 둘, 셋, 뭐 강력하게 계속 다섯, 패감이 나오긴 하는데 여섯, 이제 점점 두면서. 여기가 또 있기 때문에 흙도 버틸 수는 있어요. 네. 변화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받아두었고요. 육신 선수는 큰 피해만 받지 않고 살면 좋다고 보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흙은 상변의 패감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뭐 이 정도면 네, 우세하네요. 네. 뭐 이쪽에서 조금 집이 나더라도 약간이라도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쪽에서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런 것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네. 득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집으로는 흙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을 끊는 것은 또 폐를 해소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흙이 유리한 형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폐감으로 계속 버틸 수가 있을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아마 김민희 선수는 이렇게 일단 쓰고요. 네. 이쪽을 또 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이건 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가 원래 잡았었는데 못 잡기 네. 때문에 아마 이거는 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악수를 쓰더라도 뭐 이 패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 뭐 이것이 김미리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그 자리를 두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젖혀서 틀어 막았는데요. 네, 이것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돌려서 네, 뭐 크게 별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두더라도 셋, 이쪽을 넷, 치게 되면 다섯, 여섯,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여덟, 다시 여기를 두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수가 부족하거든요. 네. 이제 김미리 선수의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패로 버티겠다. 뭐 그러면 뭐 이런 데를 계속 두면서 악수 패감이더라도 계속 써야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역시 집으로 간다면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딴에서 받았는데요. 성변의 변화는 똑같은 건가요? 네, 여기는 어차피 여기 지금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변수가 있긴 있겠네요. 뭔가 패 형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패를 하고요. 네. 하나, 둘, 이쪽을 두게 셋, 되면 넷, 약간의 변수는 생깁니다. 그럼 여기 옥집이 되는 순간 이렇게 빅이 나면 네.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아, 네. 아, 네. 그렇네요. 네, 이 수는 뭐 약간이라도 실수였습니다. 네. 자, 팩감이 더 나올까 봐 그냥 따낸 것 같은데요. 맛이 더 나빠졌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네. 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어디를 두더라도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뭐 이쪽으로 두는 것이 수로는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거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네. 지금 김미리 선수는 악수를 두더라도 계속 두겠다는 뜻인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뭐 어디를 두더라도 네. 네, 수가 부족해요. 세 수밖에 안 되고 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출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뭐 여기를 살고요. 살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아, 사실 굉장히 그렇죠. 두텁기 때문에 그 변화까지 생각하고 하나, 있을까요? 아마 여기가 여기 한 15집을 손해를 보더라도 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팻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이 타이밍에 두어 갑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하면 그러니까 있고 아... 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 이제 흙이 훨씬 더 두터워졌잖아요. 여기 있는 순간. 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약간 꽃놀이패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먼저 웅수를 물어보네요. 좀 괴롭긴 합니다. 오유진 선수가 묘한 타이밍에 웅수 타진을 하면서 이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원래 백집이기 때문에 잡더라도 사실 집으로 크게 득이 없고요. 네, 이건 역시 빠졌어야 됩니다. 네. 빠지게 되면 때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아, 이거는 이렇게 두고 여기 살아갔을 때 다시 여기를 또 두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 또 여기를 둬서 복잡합니다. 3패가 나올 수 있네요. 이거는요. 이 모양 3패입니다. 네. 보시면 백은 계속 손을 빼거든요. 네? 흙이 때리면 여기를 때리고 때리면 네. 여기를 다시 때리고 손 빼면 이어서 양패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때리면 또 여기를 때리고요. 3패가 나오면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리그에서 빅이 되면 네. 빅 처리합니다. 이 부분에서만 빅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승부가 빅이 네, 전체 되는? 전체 승부도 빅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판이 불리한 김미리 선수는 좀 3패 빅으로 맞아. 이끌어갈 필요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고 네. 여기를 두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아마 여기를 없앨 것 같고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것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두 수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네. 흑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죠. 아, 원래 한 수 늘어진 패인데 네. 두 수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상변에 맛을 남겨놓고 패를 해소했습니다. 이 중앙 완벽하게 살아 놓았고요. 자, 이제 하변 쪽, 이 양쪽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뭐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쪽으로 안 하고요. 네. 여기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아, 정말 괴롭습니다. 백의 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서 압박하는 수단도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더 괴롭네요.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두 개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요. 이제 이때 하게 되면 네.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한 수 늘어진 패인데 아. 뭐 이거는 흑은 집으로 득을 보면서 두고 있고 네. 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